오늘은 제주와 남부지방,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세영 캐스터. 네, 저는 지금 광화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9.7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지금은 17도까지 올라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내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0도, 광주 23도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초 또 가을비 치고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제주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 해안가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가 내리면서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고 수요일 비가 그친 뒤엔 다시 한번 크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런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비와 함께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옷차림 특히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